보통으로 한번 해보죠. 작은 왕국 아르타, 절망의 기둥이 있었다. 환수가 나타났다. 모든 것을 파괴했다. 환수가 집에 갔다. 안에 들어가 원인을 찾기로 한다. 다른 세계와 연결됐다는 걸 알아냈다. 선빵 맞고 빡쳐서 쳐들어가는 내용이구나. 깨어나 보니 낯선 숲이다. 거대한 벌레가 나타났다. 돌진 찌르기 배후의 일격. 아이고, 우리 성직자 때리지 마라. 독촉수. 알파 데미지. 뒤로 강제 이동시킨다. 와, 점투 한 번에 걸레 제압되는데. 괜히 다 기프트 던전이 아니네. 반사 50% 걸리는데 저걸 어떻게 하냐. 원거리니까 반사 데미지 안 먹겠지. 입네. 왜요? 셋. 피해 반사 원거리든 근거리든 다 해보면은 원거리 근거리 구분은 왜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저도 어제 미스트 오버 체험판을 해봤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왜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 이거는 스톨링을 해야 되나? 아우씨. 아, 한판 하면 돌아와요. 지쳤지만 줄 수 없다.
무장한 무리가 나타났다. 바이오 애들이다. 기억이 안 난다고? 실종자가 있거든. 등신 때가 다른데요? 君らはなぜここに来たのかを忘れてしまったようだな。まず町に降りよう。 ここが アルタだ。 まずはハインリッヒ 公爵を訪ねた方がいいだろう。 공작을 만나는 게 좋겠어. 가주. いらっしゃいませ。ようこそ。私はハインリッヒ殿下の補佐を務め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殿下は中におられます。では僕の屋敷に歓迎しよう。諸君、僕の名はハインリッヒ、バレンシュタイン家の後継者だ。僕の一族は世界滅亡を防ぐため代々伝わる予言書を解読している。 諸君は 失踪者だと聞いたが、何か思い出したか。災いの霧は人の記憶を破壊する。長くさらされれば仕方ないな。暗黒が 기억을 파괴하는 거야. 記憶を取り戻すまで調査。 記憶をなくした以上、事実。皆さん、ようこそお越しくださいました。 의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모험의 첫걸음. 80% 조사를 완료하고 귀환. 안개의 숲이 좋겠군. 쉽게 볼 만한 곳은 아니야. 今後に関して簡潔にご調査団として活動するためにはまず 調査本部にて登録をしないといけません。 조사대를 등록하고 조사대원을 고용하세요. ハインリッヒ殿下が皆さんに必要なものをあらかじめご用意してくださいました。皆さん、今は新たな依頼。皆さん、 자파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 건장나시는 비비리 야로가. 아까 대장 아니었어? 뒤에 꽁지 달린 게 똑같이 생겼네. 술 냄새가 난다. 竜巻の中に一度入っただけでビビりまくって諦める。ハインリッヒの、わしは調査団長のマルクだ。そしてここが竜巻の中の世界。まずはお前らが所属する。 이름부터 정하도록 할까? 중괄단. 뭐悪く次は調査隊に所属させる。ここが調査本部だ。 고용하기. 야, 튼튼한 애들 고용해야지. 위치도 고용할까? 스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조하고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해서 시니어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아, 다 고용을 하고? 그러죠. 초보 사신. 명부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 SP 회복을 부여한다. 치명타 마비 낙인. 25% 즉사. 즉사라고? 피해와 버프 훔쳐오기. 기벽도 볼까? 사신 센서. 전위 있으면 안 된다. 골드가 감소한다. 아, SP 쓰는 캐릭터라고? 코이츠오 야도, 야도 때야로.
15턴 엔진 전위에 있으면 스피드가 감소한다. 타격을 받을 때 마나를 채운다. 만복도 오늘 안 된다. 일행 범위의 적에게 공격을 부여한다. 아, 얘네 믿지 않아? 뭐 일단 다 고용하라고 하니까. 지속적 피해를 부여한다. 모든 버프를 해제한다. 십자 범위 공격. 후위 캐릭터. 전위 있으면 감소한다. HP가 1 초과 상태에서 데미지를 받으면 1로 보정된다. 팔라딘은 기본 스킬이 있네. 얼밤 사파점으로 가라. 寝たいね。いいからじっとしてよ。そこまで言わ。除名で。ごめんなさい。それにしても、こちらはどなたさん？シーリ？ハインリヒ公爵の推薦で来た志願者。やっぱりね。めっちゃごめん。自己紹介がまだだったね。私はレニー。これからよろしく。いい調査隊員になれるように。余計なことは言わなくていい。 지금은 지원자가 없군. 자파점. 傷によく効く薬から、モンスターとやり合える剣や弓まで売るだけじゃなく、調査で手に入れた品の買い取りもやってるっす。売りたいものがあったら持ってきてほしいっす。あとこれはハインリヒ様から預かっといたものっす。いや、だそこんで。初調査の役に立てるっすよ。この中には切り身によって汚染されてるものもあるっす。変則では、これから。 뭐야, 왜 썩은 거 줘요? 다 받은 거야? 포션. 뭐 세 개씩 사놓을까? 아, 뭐 다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아, 뭐 다 사자. 아, 네, 빨리 좀 살. 그냥 자파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레니. 10월의 정발이요. 나루토가 이제 출발이야. 던전은 매주 변경됩니다. 이름 크기 몬스터 레벨 획득 가능한 보상이 다릅니다. 획득 가능 아이템 무기는 직접 가서 얻어야 되나 보네. 뭐 나중에 해금이 되겠지. 신중하게 위치를 잡으세요.
높은 레벨이 참여하면 만복도와 광희도를 더 소모합니다. 아까 아직 데모입니다. 가방에 30개까지 챙길 수 있어. 가방에 넣은 거는 다 잃어버리나? 아, 오염돼요. 아, 누르고 있어야 된다고? 다음 튜토리얼을 보시겠습니까? 데모를 했기 때문에. 대각선 이동하려다가 시안. 이놈의 대각선. 저거는 장애물 은상자 열쇠. 아직 데모입니다. 방어구 무기 바로 장착할 수 있나? 안되네. 이것도 가방 많으면 루팅하기 힘든 방식인가 보네. 인력 관리의 일지, 조사대 확장. 전제 공격. 전투 튜토리얼도 필요 없죠.
캐릭터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나봐요. 마비 크리 떴다. 가차 없어요. 아마도 데모라서 모르겠지만 없겠지. 뭐야, 눈깔 공격하네. 가차 없는 대신 가차 없을 듯. 원거리도 피해 반사 들어오는 거 적응이 안 되네. 아씨, 민덴. 가차로 내면은 아야 캐릭터를 못 죽이지 않을까요? 아 이런. 버프 훔쳐오기. 딜 들어가고 나서 버프 훔쳐가기가 적용이 되네. 출혈 조사 대원이 있습니다. 고기로 비춰야겠다. 이렇게 많이 싸우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스킬로 전투 좀 피하고 다니까. 독촉수. 아이고, 딜 왜 이렇게 세냐. 와. 중보병도 겁나 세네. 명중이 좀 아쉽긴 한데. 와, 출혈 딜봐.
와, 딜 봐. 딜 장난 없네. 하나 잡고 스톨링을 좀 해야 되나. 가드 떴다. 아이고 세상에. 살려주세요 성녀님. 근데 고기 있으면 또 힐 되니까요. 피해반사 오염된 씨앗. 저도 잡아야 돼? 야, 우리 도적 체력 세워줘야겠다. 많이 차네. 숲의 장비를 감정하는 데 사용된다. 템빨도 좀 있는 게임이네. 광휘가 며칠 때 시야가 늘어나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네. 골드. 3,000원. 내 게임 3만원이요. 3만원 맞지? 31,000원인가? 3.3만. 아이씨 겁나 아파 씨. 어 그러 그러 빨리. 효과 방일 동률 왜 100%지? 아 마비구나 씨. 4분의 1. 그저봐. 안 나왔다. 독촉. 지금은 다 출혈 높이시 되는데 이거 정발대로 다 출혈 높이시 되나? 하긴 그래야 회복약을 하나만 만들긴 하지. 94%. 이런. 공격이 된다면 어떡하냐. 애들 만화 채우려면 가드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피난다. 감나빛. 와우 빠르게도 할 수 있구나.
C버튼 누르면 빨라진다. 와. 감나비겐. 와. 미쳤구만. 차해. 스톨링 방지는 없나? 아야. 원래 허접해. 방어 올리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은 건가? 가드하니까 진짜 데미지 조금 들어온다. 인간 성기사 뿜뿜뿜 무라마사 2. 열쇠가 없다고? 금상자는 왼쪽에 있네. 부자들의 일지. 고기 먹어 고기. 아, 웨어울프 전용 합성이 있어? 그림 리퍼 전용. 가방. 시안 너무 많이 들고 왔나? 아, 뭐 맵이나 많이 돌아다니지 뭐. 근데 식량이 없다. 일단 열쇠 찾으러 가자. 으이씨. 아 나 이게 안 보여. 광이도 꽤 높은데. 영법. 와우. 진짜 딱 네 번 만에 성공했네. 마비 이제 66%야. 응, 마비. 위치 MP 무시 버프를 부여한다. 세턴.
스킬 무제한. 나비. 오염된 식량 먹어. 혼란. 대각선 이동은 혼란이 이상하게 작동되는데. 아 그냥 랜덤하게 딴 데로 튀는구나. 회복을 부여한다. 숲의 장비를 합성하는데 사용된다. 골드. 정화된 안개. 징크스를 교정하는데 사용된다. 기벽 제거인가 보네. 해보고요. 회포는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네. 아이 왜 자꾸 했던 말 또 해. 아이 밥 없다. 애들 피 깎이겠다. 저기 위에 아이템 있는데 저거 주고 와가. 셋. 아이템 먹고 갈랜데. 위치 안 바꿨다. 야 뽑아버려. 나비. 추가 전투 발생하지 않겠지. 나비 전화. 스트레스 먹고.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획득한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레벨업을 할 수 있다. 후면에 그림 리퍼 필요. 하나의 적에게 피해봐. 위치와 HP 비율을 교환한다. 세상에. 후면의 음양사가 식신방패를 소환한다. 전면에 팔라딘이 있을 때 일렬의 피해와 한 칸 뒤로 강제 이동. 측면에 위치가 있다면 모든 적에게 피해를 부여한다. 후면에 위치가 있다면 소모성 아이템이 오염되었습니다. 젠장. 시안 너무 많이 들고 왔다. 이 신비롭게 생긴 시계는 남은 시간을 시각화시킨 것입니다.
라이트 플라워, 보물상자, 잡동사니가 멸망에서 멀어지게 합니다.